없다. 당신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을 똑똑한 물음표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 매일 준비해야 하는 식사와 집안 곳곳 계속해서 쌓이는 먼지 청소까지. 여러분은 집안일 하시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시나요? 많이 걸려요. 그거는 대좀 없지. 시작하기 나름이죠. 어떻게 꼼꼼히 하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한나절은 걸릴걸요. 가족들이 벗고 나가는 옷 정리도 해야지, 침대 이불게 해야지, 다 그에 또 청소해야지, 먼지 빨아들이고 해봐봐요. 하루 평균 주부들이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약 227분. 보다 빠르고 간편한 초스피드 살림법을 똑똑한 물음표에서 알려드립니다. 초스피드 청소 비법을 찾아 춘천까지 달려간 제작진. 하루 20분만 투자해도 집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 고수가 알려드립니다. 하루 20분 집안 청소법. 주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 1위, 바로 설거지인데요. 일반 주부와 고수의 설거지법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일반 주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설거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12분 27초. 청소 고수의 모습도 지켜봤는데요. 빠른 손놀림으로 6분 52초 만에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약 두 배의 차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거지 순서가 있죠. 일단 불림을 해야지만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컵을 닦으면서 물을 계속 버렸던 건 밥알이 이제 부를 시간을 주는 거고요. 고수의 설거지 순서. 첫 번째, 간단히 설거지가 가능한 컵을 닦은 뒤 두 번째 닦을 밥그릇을 미리 물에 불려놓는데요. 이렇게 하면 밥풀이 잘 떨어져 밥그릇을 빠르게 닦을 수 있습니다. 밥그릇을 헹구면서 프라이팬을 굴리고요. 세 번째로 수저와 젓가락, 조리 도구를 물에 헹구고 마지막으로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닦으면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설거지가 끝이 납니다. 순서 없이 무작위로 닦게 되면 기름이 안 묻은 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건 제일 마지막으로 닦음으로 그 시간도 단축되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컵, 그 다음은 불린 밥그릇, 수저와 젓가락, 조리 도구, 마지막으로 프라이팬을 닦는 것이 초스피드 설거지의 비법이었습니다. 창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주부들은 걸레나 신문지를 이용하는데요. 조남승 씨의 청소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붓으로 청소를 한다? 구석구석 있는 먼지도 물과 함께 흡착을 해가지고 헹구는 데도 쉽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고, 제일 중요한 건 빠르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붓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붓질러도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측정해보기로 한 제작진. 고수는 붓질 한 번에 먼지가 제거되는 반면 일반 주부는 걸레로 여러 번 닦아야 먼지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1분이 넘는 시간 차이 확인. 청소 시간은 짧지만 깨끗하게 닦인 창틀.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청소된 것이 보이시죠? 이번엔 화장실 청소입니다. 특히 거울은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거울 물때 청소에 나선 최영미 주부. 4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청소 고수는 어떨까요? 몇 번 쓱쓱 문지르더니 청소 종료를 알리는 조남승 씨.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울에 비누칠을 해주는 과정은 일반 주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무언가로 거울을 닦기 시작하는 청소 고수. 보통 샤워호스로 물을 헹구잖아요. 헹구게 되면 유리창 청소를 하려다가 벽 청소, 바닥 청소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유리창 청소 때문에 두 배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내고 바로바로 닦여주면 깨끗하게 유리창 청소가 되고, 특히나 부분 청소할 때는 이만한 게 없어요. 거울에 비누칠을 한 뒤 유리창 닦기로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
4대 조리장 경력 19년의 구봉길 씨. 조리 과정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초스피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공을 담아 초스피드 요리 비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평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반찬들 부엌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0분 만에 세 가지 요리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일반 주부를 살펴봤는데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36분 만에 요리를 완성. 똑같은 요리에도 시간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냄비 두 개를 올려놓은 뒤 한 냄비에는 김치찌개 재료를 볶고 다른 냄비에는 물을 끓이는 구봉길 조리장. 찬물로 붓는 것보다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요리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금방 지금 끓고 있어요. 붓자마자. 뜨거운 물을 부어 찌개가 끓는 시간을 줄인 것인데요. 두 개의 냄비를 준비해 김치와 양파, 고기를 볶다가 고기가 다 익을 때쯤 끓인 물을 부어 7분 만에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조리 시간이었지만 김치와 고기의 맛이 충분히 우러난 김치찌개 완성! 오징어 볶음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오징어 볶음 조리 시간의 관건은 바로 이 오징어 손질인데요. 그런데 오징어 껍질 벗기기 쉽지 않죠. 요리 고수가 알려주는 오징어 껍질 벗기기 비법은? 오징어가 굉장히 미끄럽고 조금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런 마른 타월로 사용을 하시면 빠르게 벗길 수가 있고 조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오징어 한쪽을 붙잡고 타월을 이용해 쭉 잡아당기면 오징어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깔끔하게 벗겨지는 것을 확인! 이번엔 달걀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가스불에다가 올려서 한다든지 밥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초스피드로 이거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릴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달걀찜을 만든다?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해가며 만들어야 했던 달걀찜.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단 2분 만에 달걀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요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료를 미리 꺼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라든지 또 많이 피곤해집니다. 한꺼번에 딱 할 요리들을 재료들을 끄집어내놓고 준비를 딱 해갖고 하면 훨씬 조리 시간이 짧아지겠죠. 조리법의 작은 차이가 요리 시간을 좌우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옷 접는 데는 다들 얼마나 걸리시나요? 주부들을 상대로 실험에 나선 제작진. 대부분 꼼꼼하게 옷을 몇 번씩 접었는데요. 옷 접는 방법도 각양각색, 시간도 천차만별. 옷 한 벌을 접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75초. 하지만 여기 옷을 접는 정리의 고수가 있다는데 몇 번의 가벼운 손놀림에 3초 만에 옷 접기 완료! 다들 보셨나요? 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돼요? 옷 접는 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만 알면 저처럼 이렇게 3, 4초 내에 옷을 빨리 접을 수 있어요. 대부분 간격을 맞춘 뒤에 한쪽 면을 접고 다른 면을 접지만 이 접기 방식은 잡고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일단 티셔츠에 가상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점을 찍어서 1번, 2번, 3번이 되고요. 티셔츠 목 부분을 기준으로 1, 2, 3 포인트를 나눕니다. 1번과 2번을 잡고 1번을 3번 포인트로 내려줍니다. 1번과 3번을 겹치게 잡은 다음 툭 털어 반으로 접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접기 방법은 반팔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바지 접는 법은 조금 다릅니다. 절반을 접은 뒤 한 번 더 접어 돌돌 말아주면 끝! 그런데 바지는 왜 접지 않고 말아주는 걸까요? 이렇게 주머니가 보이게 바지를 접어두면 꺼내 입을 때 어떤 디자인인지 구분하기도 쉽고요. 빠르게 꺼내서 입을 수 있어요. 뒷주머니가 보이게 바지를 절반으로 접은 다음 다시 반을 접어주는데요. 이렇게 접으면 바지에 구김 자국이 생기지 않아 나중에 꺼내 입기 좋습니다. 옷을 수납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책갈피를 이용해 옷을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의 경우 세로로 옷을 세워 넣으면 무늬가 보여 옷을 찾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바지 또한 말아놓은 상태로 주머니가 보이게 넣어두면 외출 시 꺼내 입을 때도 편하겠죠? 이렇게 만들어두면 정리할 때도 쉽고 빠르고 옷을 입을 때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귀찮기만 했던 집안일! 이제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즐겁게 하면 어떨까요?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